영하고 핫한 단독들이 쭉 모인 곳. 그야말로 다 가진 엄친아 자리인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 오늘 가볼 곳은 분당구 판교동. 대한민국 젊은 부자들 다 모여 있다는 바로 그 동네죠. 혹시 판교 신혼부부라는 말을 아시나요? 본가는 설해마을이고 신혼집은 판교에 있을 것 같은 전문직 신혼부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신조어인데요. 현대인의 가장 이상적인 부부상을 반영했다고 하더군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사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제 생각엔요, 그냥 평범한 아파트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럼 요런 단독들, 자, 어때요? 얼추 어울리죠? 왜냐? 우리나라에서 이 동네만큼 영하고 핫한 단독들이 쭉 모인 곳 찾기 무척 힘드니까 말이죠. 이 학교가 바로 낙생초. 주택과의 거리가 딱 붙어 있는 게 신기하죠. 그만큼 땅값이 비싸니까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한 듯 하네요. 아, 혹시 지난번 운중동 영상 보셨나요? 여기 바로 옆 동네인데요. 사실 거기나 여기나 부를 때는 모두 판교라고 부른답니다. 그냥 같은 동네라고 봐도 무방하단 뜻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건축 스타일이 매우 비슷합니다. 도로 쪽부터 담을 둘러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한 점, 마당이나 정원을 최대한 적게 뺀 점 등등이 말이죠. 아니, 여기선 왜 다 요런 스타일이지? 다른 디자인은 왜 안 보일까? 저도 살짝 궁금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단독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독립성, 프라이버시, 정원, 주차장. 이런 단독의 여러 가지 장점들 중 어느 일부만을 골라 최대치로 끌어올려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땅 자체가 저 외곽처럼 널찍널찍하지 않고 무척이나 제한된 사이즈인데다가 토지 가격 역시 꽤 비싸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바로 요런 스타일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 동네 장점은 역시 입지. 교통, 교육, 의료, 문화. 그야말로 다 가진 엄친아 자리인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 그러니 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요건 이따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마을 크기가 상당히 크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생각하고 뛰었다간 곡소리 납니다. 단순하게 마을 끝에서 끝까지 직선으로만 재도 2km가 훌쩍. 서판교 이꼴 단독주택이라는 수식어, 이거 괜히 그냥 붙은 게 아니었군요. 이 동네 2003년 무렵 판교 신도시 개발과 함께 진행된 단독 필지들. 무려 20년이 다가오네요. 그 오랜 세월에도 몇 번씩이나 정비를 했는지 마을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무척 깔끔하고 쾌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빈 땅은 곳곳에 보이죠. 신축 현장도 한 세 블럭 건너 한 곳씩 눈에 띄었습니다. 또 살짝 주차 상태가 눈에 계속 걸리더군요. 지난번 운중동은 마을 한쪽에 따로 유료 주차장을 빼놨었는데 여기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 눈에 확 들어온 건 바로 요 길다란 녹지 공간. 동네가 워낙 건폐율이 높아서일까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마을 내부와는 달리 여기만 요렇게 나오면 순간 탁 트인 개방감, 눈이 다 시원해지더군요. 이 고개 넘어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여기서 들리는 소음 정도는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또 저 넘어 박물관 쪽 단지 모습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직접 걸어서 확인해 보시죠. 낙생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쪽에는 큰 재밌는 미끄럼틀도 보이네요. 우리 마을은 이쪽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요 길 건너면 이렇게 완충 녹지가 있고요. 요 건너편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죠. 여기까지 소음은 글쎄요,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위로 올라가면 또 어떨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잔디를 여기 아주 깔끔하게 잘 깎아놨네요, 최근에. 아, 요쪽에 올라오니까 확실히 더 잘 보이네요. 여기 커다랗게 방음벽이 있죠. 저 너머로 지금 차가 다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 아래로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저 위로도 지금 고가로 연결되어 있네요. 요 앞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아주 깔끔하게 잘 위치해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는 꿈꾸는 교회, 여기는 불꽃교회, 그리고 저 밑에는 동판교 성당.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들은 이렇게 종교단체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대가 이쪽으로 정차합니다. 큰 길에서 마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샛길도 있는데요. 지금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왔는데도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마을 크기가 꽤 크죠. 아이고, 저쪽에 무슨 작전 중인가 보네요. 지금 보시면 낙원중학교 바로 뒤쪽인데요. 저쪽에 삼평마트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농협 한우 참다운 정육식당도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판교로고요. 이웃교는 성내미 이웃교입니다. 왼쪽 오른쪽 둘 다 모두 단독주택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 뭐 왼쪽보다는 조금 작은 무리의 또 한 블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판교 박물관인데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저쪽에 단독 필지 앞쪽에 큰 나대지가 하나 보입니다. 무슨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동네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판교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왼쪽, 서쪽은 바로 이 마을부터가 시작입니다. 길다란 형태로 대략 17만 평의 어마무시한 크기, 좁은 변이 긴 형태로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부둣불 앞집, 뒤통수를 바라보는 집들이 대부분이겠죠. 교통은 아시는 대로 입지의 롤모델, 경부고속, 수도권 제1순환, 경인고속, 용서고속은 물론이고요. 지하철 판교역도 코앞입니다. 버스로 가면 약 18분 거리, 거기다 추가로 이쪽에 하나 더 생기죠. 저기 서쪽 끝, 월곶에서 출발하는 월판선 서판교역, 2026년 예정입니다. 초중고는 놀랍게도 단지 안에 다 있습니다. 낙생초, 낙원중, 낙생고. 물론 하도 단지가 커서 걸어 다니긴 좀 힘들지만 세 학교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건 아이, 부모 모두에게 축복이죠. 또 주변을 살짝 둘러보세요. 크고 작은 녹지, 수변공원은 기본이고요. 대형 도서관, 대기업, 백화점, 종합병원까지 그냥 생각 없이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바로 전국 탑3 안에 드는 명품 인프라들. 이것이 바로 판교 신혼부부 이미지가 나올 수 있었던 탄탄한 배경이 아니었나 싶네요. 나는 너무 삭막해서 싫어. 물론 압니다. 이런 의견도 제법 많다는걸요. 건물들이 하나같이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모습, 누구에게나 호감 가는 머릿속 그 단독마을 이미지는 분명 아니죠. 하지만 집을 무슨 남보기 좋으라고 짓나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본인들만 행복하면 그분. 완벽한 프라이버시와 명품 인프라, 딱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해보세요. 단언컨대 전국 어느 단독마을 중 이보다 더 좋은 자리 분명 찾기 힘들 겁니다.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 독립 만세!